오늘의 수강생을 소개합니다. 2022년 7월 27일 데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7인조 보이그룹, 끼와 실력 모두 갖춘 매력돌 루키 아카데미 10기 수강생 ATBO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사비라스! 안녕하세요, ATBO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영상 촬영 동시에 진행 중이니까 한 분씩 카메라 보면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전 ATBO의 연두부 김영규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BO의 리더 오준석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ATBO에서 편안함을 담당하고 있는 배현준입니다. 와~ 네, 제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ATBO의 비타민 류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ATBO의 막내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멤버 승환 씨와 라관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은 네, 양해를 네, 해주시면 좋겠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선 우리 ATBO의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로 데뷔 18일째, 3주 차입니다. 와. 네. 3주 차 정말 아주 그냥 뭐. 갓난아기네요. 아, 네, 맞습니다. 현준 씨, 네. 데뷔하고 한 주 한 주가 어떻게 다른가요? 처음 딱 1주차 때는 음악 방송에 처음 가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좀 카메라도 어디 있는지 잘 못 찾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점점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도 잘 찾고 긴장도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2주차, 3주차 해보면서 매 방송국마다 카메라 워킹이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 눈치채셨죠? 네. 네. 첫 방 때 외워두면 그 활동 기간 때는 좀 편하게. 네, 맞습니다. 첫 방 거 그 뭐라 그러죠? 참고해서 보면 거의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네. 오늘 저희 칭찬받았습니다. 오! 네. 누구한테? 네, PD님한테. PD님께서? 네, 님께서 저희 카메라 잘 찾는다고. 이야! 네. 칭찬 들어서. 아이고, 잘했네. 비님 막내라 그랬죠? 네. 야,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네, KBS 라디오는 처음이죠? 네. 어때요, 기분이? 지금 떨리기도 하고 네네. 또 라디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설레는 계속 저희가 라디오를 되게 좋아해서 아 원래 데뷔 전에도 네. 라디오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네.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설레는 마음을 지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오늘 한번 힘차게 가보자고요. 네. 자, 우리 ATBO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리더 우리 준석 씨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준석 씨가 리더가 된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일단 제가 연습생 때부터 네. 약간 리더 하면 그냥 준석이 형이지 하면서 맞습니다. 아예 초창기부터 리더 자리를 좀 맡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네. 연습생 때부터 진짜 리더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됐군요. 네. 제일 먼저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나이도 좀 형이고 여기서는 제일 네. 맏형입니다. 이 중엔 맏형. 네. 시작할 때는 네. 아니었는데. 그게 좀 팀의 중심, 처음으로 연습생이 돼서 이제 프로젝트 시작하다 보면은 보통 그때부터 리더처럼 역할을 가져가고 데뷔를 해도 쭉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연규 씨, 네. 우리 리더 참 잘 뽑았다 느낄 때가 언젠가요? 아하, 저의 준석이 형, 네. 참 연습 시간 때 그 리더십이 참 이렇게 폭발하는 형인데요. 오, 그때 뭔가 딱 카리스마 있게 네. 한 번에 확 뭔가 잡는 얘들아 하자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가지고 안 하면은 후환이 두렵나요? 살짝 뭔가 네. 안 되겠다 하고 바로 이렇게 잡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카리스마가 있구나. 네. 근데 또 평소에는 되게 장난 많이 치고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연습 시간 때 한 번에 확 변해가지고 뭔가 집중력이 확 향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리더의 고충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아직까지는 패기가 넘치고 이제 가자 하면서 다 같이 가는 기간이니까 괜찮은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기대고 싶을 때 꼭 이제 리더라고 그 어깨에 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멤버가 있겠다. 어떤 멤버가 있을까요? 저는 이 자리엔 없지만
락원 씨가 락원 씨. 락원 씨. 네. 좀 둘이 가장 같이 오래 연습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서로 잘 알다 보니까 좀 기댈 수 있는 멤버인 것 같아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리더라고 해서 혼자 좀 힘듦을 말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꾹꾹 참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지 말고 락원 씨 그리고 다른 멤버들한테도 좀 힘듦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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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ATBO는 오디션 프로 The Origin A, B, or What을 통해 데뷔한 그룹이죠. 네. 네. 네, 이미 많은 무대를 경험하셨는데 준민 씨 그때 데뷔 준비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보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 세 번의 라운드를 거치면서 계속 무대에 올라가서 카메라를 계속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근접으로 오셔서 직접 촬영해 주시는 카메라도 계속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 해보다 보니까 점점 회차가 늘어가면서 조금 제가 발전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언제쯤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잘생기게 나오는지도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말을 굉장히 똑부러지게 잘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좀 무대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그런 부분이 늘었을 것 같죠. 네. 자, 현준 씨. 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멤버들 이것만 한결같다 하는 게 있을까요? 이제 오디션 프로 진행하는 때와 비교해서. 한결 같은 거는 뭔가 연습 시간에는 진짜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고 또 집에서는 정말 친형 동생처럼 너무 재미있게 잘 노는 그런 게 한결같이 항상 유지되는 것 같아요. 편안함. 그 편안함 오래 가시기를. 아,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편해질 거야. 더 가까워지고. 자, ATBO에 대한 기본 정보 수집해 봤고요. 이번엔 데뷔 앨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앨범 소개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데뷔 앨범 더 비기닝 개화는요. 처음과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빛과 어둠 그리고 색깔이라는 키워드로 색깔이라는 컨셉으로 나타낸 앨범입니다. 타이틀곡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타이틀곡 소개는 제가 맡았는데요. 저희 더 비기닝 개화의 타이틀곡 모노크롬은 세상을 ATBO만의 색깔로 칠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포부를 담은 힙합 댄스곡입니다. 네. 제가 그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모노크롬이 어떤 뜻인지 한번 다시 흑백이라는 뜻입니다. 흑백. 네. 네. 그래서 모노라는 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ATBO가 정말 대단한 게요. 데뷔하자마자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와우. 처음 이 소식 접하셨을 때 어땠어요? 솔직히 저희 다 안 믿었었거든요. 맞아요. 매니저님이 장난치시는 건가?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1위 후보라고? 하면서 되게 안 믿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러진 않았어요. 장난이에요. 네. DJ가 짓궂죠? 자, ATBO의 첫 노래, 첫 앨범이잖아요. 녹음하면서 가장 신기했던 게 있을까요? 모든 과정들이 다 처음이었을 텐데. 네. 그 저희가 첫 이 노래가 네, 좀 뭔가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그래서 녹음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녹음할 때 되게 막 울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할수록 느는 게 멤버들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하면 할수록 작가님한테 칭찬도 받고 그래가지고 되게 멤버들이 이렇게 느는구나 데뷔하면 이렇게 느는구나 하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현준 씨 네. 곡 작업에도 참여를 했다고. 저랑 준석이가 저는 수록곡에 참여를 했고 준석이는 타이틀곡에도 참여를 했는데 하나 보니까 굉장히 수정도 많이 하고 처음 만드는 곡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만큼 진짜 밤새면서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결과물이 세상에 딱 나오니까 힘들었던 것 싹 사라지죠? 네, 정말 너무 행복하고 뭔가 내가 만든 곡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작사가 이름에 오준석, 배현준 있는 걸 보니까 나도 꼭 올라가야겠다. 야망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야망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은 뭐 작사라든지 작곡 이런 그 활동 같은 거를 공부를 계속 하시면 분명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니까
욕심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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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퍼포먼스 맛집답게 안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노크롬 안무 처음 배우고 수정되기를 기대했다고요? 어떤 분의 의견이시죠? 이거 비니가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저요? 아, 네. 아, 네.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마 저희 7명 모두 다 느낀 건데. 네네. 살짝 안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쉬는 구간도 없고 아이고. 계속 달리다 보니까 와 이걸 우리가 음악 방송에서 막 여러 번 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네네. 근데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아, 진짜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한 10번 쳐도 끝납니다. 오, 정말요? 오, 오. 정말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 수정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본 적이 있나요? 너무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끔 오시면 네. 저희가 이게 라이브가 가능할까요? 약간 그런 좀 약간 언지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좀 아시더라고요. 다 네네네. 아시는데 그래도 멋을 위해서 조금 더 일단 멋있는 해봐. 걸 위해서. 네. 네. 근데 정말 더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네. 네. 지금 또 다 잘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꼭 10번 연속으로 하시는 모습. 네. 와. 네. 자, 우리 준석 씨 포인트 안무 부분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아, 네. 저희의 포인트 안무는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네. 어떤 부분이 좋을까요? 우리 훅도 있고 코러스도 있잖아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코러스. 그럼 코러스 부분에 네네. 준비 됐어 컬러 하면서 준비 됐어 컬러 하면서 이 네모난 손을 눈에 갖다 대는 맞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허, 준비 됐어 컬러. 오. 네. 네. 오. 자, 우리 포인트 안무도 여러분 주의 깊게 무대 보실 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노래 들어볼 텐데 오늘 특별히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네. ATBO의 데뷔곡입니다. 모노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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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kill my vibe when I'm monochrome. 탈피하지 black 칠의 graffiti. Don't kill my vibe when I'm monochrome. 캔버스는 stage 우린 coloring. 세상을 색칠하고 있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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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Never going black 전진의 빛을 향해. Running on the ground 두 발을 멈추지 마. 그래 그래 push for million. 표정되면 발렛 모두 쏟아 burning. Shine 향을 맞아 딥 딥 몰입하게 1분 1초 놓치지 마 매 순간이 climax 니까 고맙다 나의 ocean 파도 위 밀려들어 새로운 세상에 존재 문을 열어 what you waiting for 비가 또 크게 소리 질러 yeah 온통 짙게 물들여 낯선 변한 지워 원활히 치룰 color 나의 색깔로 나의 전부리 새겨져 color me up 세상에 날 보여줘 경계 따위 눈도 번쩍은 color 어느새 현실이 그 상상 속에 yeah. 순식간에 빠져들어 넌 받아들여 날 Don't kill my vibe when I'm monochrome 탈피하지 black 칠해 graffiti Don't kill my vibe when I'm monochrome 캔버스는 stage 우린 coloring 스며들어 눈앞에서 멈춘 순식간에 그려가는 낯설었던 움직임 그려왔던 시작의 설렘이 커피
이제 널 앞에 점점 벅차오르는 feeling red 해답을 선명해줄 vivid colors yeah. 회색 도시 좀 분해색으로 칠해야 흩뿌려 날 걸 Color, be up. 경계 따윈 두고 번져간 Color. 어느새 여신의 환상 속에 yeah. 순식간에 빠져들어 넌 밤, 들, 난, 워 Kill my vibe, 원한 monochrome 탈피하지 black, 칠해 graffiti Don't kill my vibe, 원한 monochrome Canvas in the stage, 우린 coloring Don't kill my vibe, 원한 monochrome 자체롭게 탈피하지 black, 칠해 graffiti Don't kill my vibe, 원한 monochrome Canvas in the stage, 우린 coloring 스며들어 ATBO의 모노크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예! 정말 강력한 아, 에너지가 느껴지는 곡이네요. 네. 어휴, 힘들겠다, 무대하기.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폭발력을 보여준다고 하시니까 많이들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또 우리 ATBO 멤버분들이 챌린지 영상도 촬영을 해주셨거든요. 네. 준석 씨랑 현준 씨가 직접 보여주셨으니까 방송 네. 후에 KBS Cool FM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ATBO와 함께하는 루키 아카데미 시작에 앞서서 간단한 커리큘럼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은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총 3가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고요. 3가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수강생분들에겐 비키라 원샷 초대석 출연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 예스! 자, 그러면 첫 번째 과정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1교시 아이돌 수행 능력 평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아이돌력을 뽐내주시면 되고요. 팬 여러분의 사연들이 많이 와있거든요. 5426유님 아침에 들으면 잠 확 깨는 알람 ATBO의 목소리로 설정해놓고 싶습니다. 우리 멤버분들 중에 가장 못 일어나는 멤버가 누구 있을까요? 여기 없는 멤버인데요. 네. 락원 이 친구가 굉장히 네. 못 일어납니다. 함께 출연하신 것 같네요. 네. 아주 언급되네요. 네. 락원 씨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좀 그 모닝 알람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에 그 잘 못 일어나는 멤버 있으면 사실은 같이 준비하는 입장으로 좀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일으켜요? 일단 제가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네. 제가 이제 이렇게 라건이를 깨우는데 네네. 항상 잘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깨우려고 라건아를 계속 외쳐요. 네. 그러면 언젠가는 꼭 일어나게 돼 있어서 어허. 일어나서 그때 또 다시 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렇게 분명 손을 깨우고 씻으러 갔다 왔는데 또 자고 있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손으로 막 흔들어서 이렇게 네. 깨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라건이 깨우는 게. 자, 그러면 우리 준미 씨가 오늘 알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또 팬분들을 위한 알람이기도 하니까. 아, 네. 라건 씨를 깨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한번 컨셉을 살려서 해볼게요. 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달달하게 하면은 네. 깰 수도 있지 않을까. 기겁하면서. 아, 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하면서 깰 수도 있지 않을까. 자, 큐티 청량 도도 헬마 카리스마 뭐 그러면은 달달이겠네요, 약간. 네. 네. 좋습니다. 가면 될까요? 네. 가시죠. 라고나 일어나야지. 라고나 빼고. 일어나야지. 얼른 일하러 갈 시간이야. 학교 갈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얼른. 아 약간 예 뭔가 좀 1인극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1인극에서 환청과 함께 흔들리는 느낌이었는데 자 한 분만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보겠습니다. 아 현준 씨. 네자 보러 가볼게요. 네. 네 팬분들을 위해서. 네 달달하게 가는 건가요? 약간 제가 편안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목소리로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네. 아, 일어나야 돼요. 햇살이 많이 따뜻하죠? 3분 남았어요. 빨리 일어나세요. 안 그럼 지각합니다. 와,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네. 어떤 게 3분이 남은 거죠? 이제 지각까지 출근, 3분은 네, 아닐 것 같고. 지각까지 3분입니다. 아, 3분만 더 늦게 일어나면 무조건 지각한다. 네. 아, 아찔한 순간입니다. 네, 그렇죠. 또 현대인들에게는 네. 뭐 학교 지각도 그렇고 직장 지각도 그렇고 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꼭 이 알람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로이님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체리보유 그룹인 ATBO 멤버들의 체리봉봉 챌린지 보고 싶어요. 꼭 해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체리보유 그룹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이 체리이시죠? 저입니다. 준민 씨. 체리. 네. 어떻게 체리가 되셨죠? 저희끼리 막 체리라고 한 건 아닌데 네. 일단 팬분들께서 체리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좀 아마 제 생각에는 입술 때문에 제 입술이 앵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앵두여야지. 앵두이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체리이기도 한 둘 다 약간 좀 네. 예쁘고 약간 오밀조밀 귀엽고 예쁘죠. 네. 조금 도톰한 입술을 앵두 가지고 체리. 있어서 네. 자, 그러면 우리 체리봉봉 가볼까요? 우리 체리. 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하면 될까요? 네, 카메라 봐주시고 음악 틀어드릴게요. 아, 준비돼. 부끄럽네요. 네. 아, 역시 인간 체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잘합니다. 아. 신인이라서 더 뿌듯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금 또 우리 체리 씨, 우리 준민 씨가 보여드린 체리봉봉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자, 0317님께서 ATBO 여기저기서 준비한 개인기 수줍게 보여줄 때 너무 귀엽던데. 최근에 추가된 개인기가 있을까요? 옆에 멤버가 개인기 연습하는 거 본 적 있나요? 자, ATBO 개인기 최강자 누구신가요? 이것은 네. 저희 현준이 형이 네. 아마 개인기를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맞죠.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개인기 연습을 하는데 그 손피리를 얼마 전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고요. 손피리? 네. 오.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원래 네. 중민이의 개인기인데 네. 제 제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흡수 중이군요. 네.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승님. 네, 네. 잘해야 돼. 네. 오. 이거 외에도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해주세요. 이 휘슬이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다시. 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예. 아, 뭔가 좀 더 청량해야 되는 거죠, 지금보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컨디션이. 아, 네. 컨디션 잘했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현준 씨가 다양한 개인기를 지금 빠다닥 보여 주셨는데 네. 한번 지목을 해 볼게요. 한 분 더. 스승님 해볼까요? 스승님. 네. 저희 스승님은요 네. 자랑 한번 해보자면 음도 이제 음을 자유자재로? 네. 진짜 대단하신 진짜요? 분입니다. 잠시만요. 진짜 아, 컨디션 난조. 컨디션 난조. 아, 예. 아, 컨디션 좋은 날에는 네. 이걸로 떴다 떴다 비행기도 부를 수 있고요. 각종 동요가 가능합니다. 야, 아니 진짜 단소 소리가 나네요. 네. 신기하다. 이거 어떻게 하다 발견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냥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이랑 네, 네, 맞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선생님이 아마 처음 알려주셨을 거예요. 네네. 그때 처음 배워서 친구들이랑 이거 꼭 해보겠다고 소리가 안 났는데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까 터득을 딱 했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다들 리코더랑 단소 부를 때 네. 주민 씨는 손필이 하셨군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시은0803님께서 메인 래퍼인 준석이 짧게라도 좋아하는 발라드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나요? 하셨어요. 준석이야 네. 또. 아니, 래퍼들이 또 감성 넘치는 분들이 맞습니다. 또 많아요. 맞아요. 예, 네, 좋아하는 발라드 있죠? 아, 네, 있습니다. 예,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러면 박원 선배님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남달라요. 아! 하나 둘 셋 나도 노력해봤어
우리의 사랑을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애쓰는 사람처럼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되니. 오~ 아~ 감미롭다. 네. 네. 평소에 참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자, 우리 래퍼 준석 씨도 해주셨는데 네. 나도 한번 뽐내고 싶다 하시는 분. 아하. 네, 요즘 푹 빠져 있는 노래가 있다. 뭐 저 있습니다. 주미 씨. 오케이. 저 수지 백현 선배님의 드림을 요즘에 네. 그래서 부르기도 하고 좀 계속 즐겨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네, 하면 될까요? 네.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아~ 더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 아쉽네요. 한 소절만 들으려고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1교시 아이돌 수행 능력 평가 과정을 모두 이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벌써. 예,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 어떤 곡인지 원빈 씨가 소개해 주세요. 아, 네. 제가 소개해 드릴 곡은 바로 저희 수록곡 ATBO의 그래피티입니다. 와! 저희 ATBO 그래피티는 올드스쿨 기반이고 펑키한 노래이면서도 저희 네. 죄송합니다. 저희 타이틀곡과는 약간 상반된 매력을 느끼실 수 있는 곡입니다. 아, 맞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 곡 듣고 올게요. 네. 네. ATBO의 그래피티 듣고 왔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교육과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루키 아카데미 이효 씨, 즐거운 생활! 네, 이번 교육과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음악적인 지식과 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한 음악 퀴즈를 함께 풀어볼 겁니다. 오늘 함께할 음악 퀴즈는 역재생 퀴즈입니다. 어떤 노래의 한 부분을 역재생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릴게요. 네. 네. 음악 재밌겠다. 주세요. 준민! 현준? 준민? 현준? 준민? 네. ATBO의 그래피티. 어? 아니야. 그래피티? 맞아. 맞아, 맞아. 맞잖아. 연규. 아니에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자, 준민. ATBO의 그래피티. 정답. 와. 어떻게 맞췄어? 딱 그 항상 녹음할 때 듣던 그게 들렸어. 맞아요. 지금 눈치 못 채신 분. 연규 씨. 네. 이거 다 알았어요? 네. 네. 우와. 네. 저희 곡이잖아요. 모르 빈 씨도 아셨나요? 사실 몰랐어요. 뭐야, 아는 척. 아, 대답이 느리셔가지고. 아,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준석. 준석. 더보이즈 선배님의 스릴라이드. 맞아.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네. 음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정답.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맞춰야 돼. 내가 맞춰야 돼. 그래서 마지막이야. 음악 주세요. 어렵다. 뭐야 이거? 야, 이건 어렵다. 정답을 알고 들어도 어렵네요. 우와. 자, 아직 감 못 찾으셨죠? 네. 네.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네. 아, 이게 역재생이기 때문에 가사를 파악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현준. 현준? 아닙니다. 뭐야? 죄송합니다. 그래도 생각나는 거 얘기해. 자신 있게. 힌트 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힌트. 해보겠습니다. 현준. 더보이즈 선배님의 더 스틸러. 더보이즈의 더 스틸러. 힌트는 ATBO입니다. ATBO? 저희요? 예. 한번 자. 한 번만 더 들려 드릴까요? 네. ATBO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들려 드릴게요. 준민. Run. ATBO의 Run. ATBO의 Run. 아니야?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여러분이 커버를 하셨어요. 커버를. 네.
ATBO 노래는 아니라는 소리죠. 영규. TXT 선배님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정답. 그 방 그게 있었어. 야, 근데 우와. 이거는 너무 어렵네요. 와, 진짜. 네. 어, 커버곡 한 것 중에 딱 포인트를 찾으셨군요. 네. 그 왕 했을 때 그게 뭔가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야, 그래도 대단하다. 자, 세 문제 다 맞추셨습니다. 어쨌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교시 즐거운 생활 교육 과정도 이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ATBO의 Run. Run. ATBO의 Run 듣고 왔습니다. 루키 아카데미 세 번째 교육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교시는 특별 활동 시간. 네, 이 시간에는 ATBO의 팀워크, 케미를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방송 전에 두 팀으로 나눠서 간단한 설문제를 작성을 했죠. 네. 네. 상대 팀에 대한 질문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팀은 지금 앉아있는 대로죠? 네, 맞습니다. 팀명 정하셨나요? 네. 어, 준민, 원빈 팀. 어. 네,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미니, 비니. 입니다. 아, 미니, 비니. 네, 미니, 비니. 좋습니다. 그리고 준석, 현준, 영규 팀. 팀명 네. 뭐죠? 네.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준 큐. 준준 큐. 양팀 다 이름을 활용한 아주 귀여운 팀명을 정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벌칙을 걸고 하면 좋겠다. 네. 어, 비니 씨가 정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어. 벌칙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저희 모노크롬 두 배속 출기. 와. 두 배속 댄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네. 최초 공개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완곡을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와우. 처음 해보시면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맞습니다. 이제 노래가 두 배속이다 보니까 뭐 한 1분 30초 뭐 언저리에 끝나긴 네. 하니까 네. 파워풀하게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외치실 때 본인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정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어느 팀 먼저 도전해 보시겠어요? 저희 준준규가 먼저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준준규 팀 먼저 미니비니 팀의 문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주시게 주세요. 준민이가 매니저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어? 준석. 준석. 저기요? 땡. 땡. 영규. 팀장님? 준석. 매니저님. 에이. 아, 그거는 너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패스도 있습니다. 넘어갈까요? 어, 네. 어, 알겠어? 모르겠어. 비니가 생각했을 때 숙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준석. 세탁기. 어, 아이고. 준석. 빨래 건조대. 아이고. 준석. 건조기. 아이고. 아니, 아이고. 맞는데.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어? 사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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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준, 현준. 이모님. 아이고. 아이고. 다 왔는데. 아, 잘 다 합쳐봐요. 영규 빨래 세탁기 해준 아 세탁해주는 기계. 어 맞아요? 오. 오. 자 지금 진짜. 준민이가 가장 먹고 싶은 것은? 가장 먹고 싶은 건? 준석 빵. 땡. 식다 이거 식다. 준석 치킨. 에이. 준석 떡볶이. 오. 자. 아이고. 아우 버저 비터예요. 너무 어렵다. 두 문제 맞추셨습니다. 아, 두 문제. 자, 빨래 해주는 로봇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어, 정답 처리해드려도 되죠? 아, 네. 네. 빨래 해주는 기계. 두 문제쯤. 자, 그리고 준민이가 매니저님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매니저님 혹시 오늘 밥은? 이라고. 아~ 밥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바쁜 스케줄 하면서도 맞습니다. 아, 밥 잘 챙겨 먹어야 돼서. 네.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열 문제를 적어주셨는데 어, 이 부분 저희가 비키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려드리니까 궁금하신 아. 분들은 꼭 들어와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니비니 팀의 네. 도전입니다. 네. 어, 두 문제 이상을 맞추셔야 벌칙 아, 두 문제 이상으로 해도 동점이네요. 어, 일단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네. 열심히 해보고 나서 어, 한번 그 뒤를 얘기를 해보죠. 네. 네. 자, 준비되셨죠? 할 수 네. 있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식에 주세요. 준석이가 멤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파이팅! 아 이거는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들아 여기 제대로 서야 될 것 같아. 어렵다. 어, 빠르게 패스할까? 패스. 아 아쉽다. 자 현준이가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가장 먼저 할 행동은? 잔다.
바다에서 수영한다. 나무에 올라간다. 자, 이름 말해주시죠. 해탈한다. 너무 어렵다. 뭐지? 이름 말은. 아, 패스? 아, 패스 하겠습니다. 숙소에서 나설 때 영규가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원빈, 신발 신는다. 아하이. 준민, 불 끈다. 원빈, 에어컨 끈다. 어렵다. 준민, 마스크 챙긴다. 패스. 준석이가 비키라에 오기 전 검색한 것은? 원빈, 민혁 선배님. 와, 이거 어렵다. 준민, ATBO. 준민, 키스 더 라디오. 원빈, 오준석. 아이, 뭐야. 현준이 오늘의 팀아이는? 와! 자,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셨는데요. 너무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아, 거의 다. 아, 정답을 거의 왔다가 네. 패스를 해서 네. 준서이가 멤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화이팅 하자구. 파이팅 하자구. 아, 근데 네. 이게 정확하게 화이팅 하면 내가 정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화이팅만 들어갔어도 화이팅은 X다라고 직접 써주셨어요, 네. 준석씨가. 아, 너무해. 아, 디테일하게 화이팅 X. 파이팅 하자고. 파이팅 하자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금 더 했으면은 아쉽네요. 자, 현준이가 혼자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와이파이의 유무를 확인한다. 네, 맞습니다. 아, 잠시만요. 무인도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거는 좀 네, 네, 숙소에서 나설 때 영규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행동을 하시고요. 이거 어렵잖아요. 이거. 어렵다. 비키라 오기 전에 프라모델 박람회를 검색하셨어요. 후기를. 아, 맞습니다. 또 검색했군요. 또 좋아하시는군요. 네, 이제 로봇 만드는 프라모델을 좋아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결 2대0으로 준준규님의 팀의 승리입니다. 아, 우리 빈 씨가 정한 벌칙 직접 하시게 됐습니다. 네. 네. 미니 비니 팀 벌칙 당첨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두 배속 댄스 최초 경험. 아, 좋은 거예요? 네. 네. 어디 가서 또 막 잘 못하죠. 예, 본인의 의지로 우리 두 배속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경험하시는 거니까. 오히려 좋습니다. 부럽다. 네. 너무 부럽다. 부럽죠. 네.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할까요? 승부는 승부니까. 맞아, 네, 어쩔 수 없다. 네, 저희 대결에서 패배한 미니비니 팀 벌칙 영상 촬영해서 KBS 크루 FM 유튜브 채널에 마찬가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교시까지 클리어 하셨고요. 루키 아카데미 수강 과정을 모두 수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비키라 원샷 초대석 출연권을 획득하셨으니까 언제라도 놀러와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여기서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B2B의 키스 더 라디오. 오늘 루키 아카데미 ATBO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코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네. ATBO의 소감. 오늘 대표로 리더 준석 씨가 얘기해 볼까요? 네. 저희 ATBO가 정말 꿈에만 그리던 이런 키스 더 라디오에 나와서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앞에서 이렇게 아이고. 좋은 프로그램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뷔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건강이 무엇보다 최고니까 건강 잘 챙겨가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ATBO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노래 소개해야 되는구나. 자, ATBO의 하이파이브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